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후!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요청 주셨던 핸드스팀 다리미, 저도 궁금해서 리뷰 영상 찍어보는데요. 요즘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거 사야 될지 온라인만 보고 뭔가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쿠팡 베스트 3 제품,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했던 제품까지 다양하게 구매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 사서 리뷰할게요. 여러분들은 현명한 소비만 하세요. 자, 그럼 어떤 핸드스팀기가 제일 야물딱졌는지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자, 첫 번째는 홈플래닛 제품입니다. 후기가 무려 36,000개나 있는 쿠팡 1위 제품. 어떨까 궁금하잖아. 우선 직관적이면서 사용법도 간단해서 좋았고, 예열도 15초면 끝이라 바쁜 아침에도 쓰기 좋았어요. 케이블 길이 1.72, 물통도 꽤나 큰 편인데요. 무엇보다도 스팀이 강하게 팡팡 잘 나와서 속 시원했습니다. 또 오늘 리뷰하는 제품들 중 가성비도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핸드스팀기 하면 떠오르는 보편적인 그런 디자인, 거기에 부피감이 좀 있는 편이라는 점 빼고는 어디 하나 부족한 부분 없었습니다. 난 다른 부가적인 건 상관없다, 심플하게 스팀만 팡팡 잘 나와주면 된다, 이 제품 추천할게요. Stalkers. 다음은 오스너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팀 분사력이 엄청 좋다는 평이 있어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스팀 단계를 변경할 수 있더라고요. 섬유 종류에 따라 세팅값을 다르게 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옷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께는 굳이? 제 기준 1, 2단계는 은근 좀 약한 편이더라고요. 역시 한 번에 부앙 하고 나오는 터보 모드가 제 취향이었어요. 빠른 게 최고야. 대신 소리가 커요. 예열은 20초 내외로 빠른 편이었고, 선 길이도 2m, 물통도 꽤 큰 편인데 오늘 리뷰하는 제품들 중 가장 콤팩트한 사이즈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좀 마음에 들어요. 한 가지 조금 불편했던 점이 있다면 바로 물통 결합 부분인데, 그냥 툭 되면 편했을 텐데 아래에서 잠금을 풀고 결합 부분을 당겨서 꺼내줘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용 물통 대신 일반 생수통도 이제 결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굳이? 전체적인 성능, 편리함, 그리고 디자인적인 면에서 괜찮았던 제품이라 콤팩트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다, 혹은 3단계 모드로 뽕 뽑겠다 하시는 분들 이거 추천합니다. Stalkers. 자, 다음은 필립스 제품이에요. 쿠팡 3위 제품. 근데 사실 한번 써보고 나니 너가 왜 3위야? 뭔가 생김새는 세탁소 전문가가 쓸 것 같이 그렇게 생겼는데 사실상 능력치는 조금 부족했다. 크고 묵직한 본체에 비해 물통이 굉장히 소심해요. 70mm라서 구겨진 치노 팬츠 하나 피는데도 모자랐어요. 그리고 이 물통이 신발 주걱처럼 생겼는데 붙잡고 다니다 보면 손이 미끄러지면서 이 물통도 같이 빠져버리는 게 은근 불편해. 뭐 제가 손이 작은 편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고정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스팀 분사력은 무난무난했고 예열 시간이 45초로 좀 긴 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제품들 혼자 이렇게 알아서 쓰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얘는 안 서, 미어서 보관해야 돼. 그래서 공간 차지를 애매하게 많이 한단 말이죠. 뭔가 너무 안 좋게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솔직한 내 구매 리뷰니까. 가격도 저렴한 편은 아니었어요. 타 제품에 비해 좋았던 점은 케이블이 2.5m로 굉장히 길다, 그리고 무상 AS가 2년 정도인 점 빼고는 조금 아쉬웠던 제품이에요. Stalkers. 마지막 제품은 보만 제품이에요. 제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시원하게 팍팍 나오는 스팀은 합격. 첫 번째 제품과 비슷하게 누구나도 알 수 있는 직관적인 디자인, 물통 용량 넉넉하고 케이블 길이 1.8, 예열 시간 25초 정도로 꽤 빠른 편이었고요. 전체적인 스펙 무난무난. 이 제품만의 특징이 있다면 살짝 오리처럼 이렇게 휘어진 쉐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손에 착 감기는 맛이 있어.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단점 없이 어디 모난 데 없는 제품이지만 오늘 리뷰하는 제품들 중에서는 가격대가 좀 비싸. 그립감 덕분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뭐 옷 다리는데 엄청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그립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다릴 옷이 정말 많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제품 비교를 해봤는데요. 차이점이 좀 보이실까요? 솔직히 오늘 리뷰한 제품들 모두 준수하게 옷들 다 잘 펴지고 편리했어요. 그래서 성능 부분을 제외하고 가격과 보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보면서 만족했던 제품 순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만족감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부분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부분을 가장 우선시하는지에 따라 비교해보시고 제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쿠팡 베스트 3 제품에서 제가 궁금했던 제품까지 리뷰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꾸깃꾸깃 구겨져 있으면 예쁜 옷보다 주름에 먼저 눈이 가요. 깔끔함의 기본은 잘 다려진 옷에서부터, 우리 가능하면 티셔츠도 좀 다려 입읍시다. 또 여러분들께서 사용했던 제품 중 이거 진짜 좋다 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제품들이 있다면 와다다 구매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속 시원하다. 저도 궁금했어요. 엄마, 이 영상 보고 사.